안녕하세요. 부양나무 뿡입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오늘도 무사하고 건강한 하루 새롭게 산뜻하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 특별하게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아침에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이번에 에콰도르에서 난초가 무려 쉴 수 없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일반 보급병, 그죠? 보급병 트리아나 나비아타 누데마니아 뭐 이런 등등 아니었습니까? 뭐 커드리칼라 하고 또 페라그미 피디엄하고 뭐 여러가지 등등 아니었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는 쳐다보면은 온시디움 네, 그 다음에 들어오고 또 여기에 보면은 뭐 등등 이래가지고 커드리칼라 들어오고 여기에 또 보면은 바뀐 써니아눔 들어오고 또 여기에 보면 온시디움도 들어왔고 그죠? 온시디움 커드리칼라 그죠? 커드리칼라 요거는 뭐야? 또 버시발리아나 하고 버시발리아나 하고 또 뭐 이 포엔 사베차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등등 여기는 또 뭐지? 요것도 누데마니아 세미알바 또 아 프라그미 페디움 코바우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오기 힘든 아니십니까? 제가 이래가 간절히 부탁했던 게 들어왔습니다. 페라그미 코바치 아니십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퍼시발리아나 또 들어오고 여기 일반 보급병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심어가지고 아니십니까? 빨리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안정시키가 숙성된 가을부터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팔 예정이에요. 팔 예정이라 가지고 꼭 뭐 지금은 저희들이 이게 먼 장거리 여행해 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농원처럼 아니십니까? 그냥 바로 분배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요거는 제가 순화가 끝이 나야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부양에는 꼭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매를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바로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식물을 이래 판매한다고 덥석덥석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살 수 있는 식물이 되었을 때 아니십니까?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냥 바로바로 해가지고 아니십니까? 외국에서 일본이나 저런 데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그냥 뭐 그냥 바로 분양하는데 왜 소비자들이 구독자님이나 이래가지고 구독자님이 취미인들이 왜 아니십니까? 그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됩니까? 요즘 쳐다보면 현관에 관염들이나 뭐 이런 거 쳐다보면 아니면 판매해가지고 공구해가지고 그냥 막 뿌려버리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초창기에 공구해가지고 많이 이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 구독자님이나 이래가지고 구입하신 분들이 리스크를 많이 겪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겪지 않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잘 길러가지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 그죠? 그게 최고로 좋은 예쁜 꽃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뭔가는 되면은 오늘도 오늘이 불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니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탁 이래가지고 모든 게 아니십니까? 비가 온 후라 가지고 산뜻하네 오늘 그 아침에 그죠? 부양에 멋지게 아니십니까? 심어가지고 멋지게 심어가지고 예쁘게 아니십니까? 탁 자라도록 그렇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야 한번 봐보세요. 올해 이번에 거의 제가 생각할 때 한 200km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200km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바로 와 있으면 요 이어 거쳐가지고, 또 태국 쪽에서, 대만 쪽에서도 보고병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또 이제 이런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고, 아침에 제가 안 있으면 이렇게 일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100개 벌써 심어봤습니다. 이 드리안에가 진짜 안 있습니까? 뭐 정도, 요번에는 깔끔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바로 순화가 끝이 나겠습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예쁘게 잘 길려서 빨리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